신전 보신 적은 있어요? 네네, 한 번씩. 보세요? 네네. 자, 언니, 난 나름대로 얘기할게. 사진 가서 다 살았고. 언니는 욕심도 많고, 누구한테 지는 것도 싫어하고, 내가 뭐든 해서 내 손으로 다 해야 직성이 풀리고, 대답을 하셔요. 네. 예. 네. 눈을 좀 잘 못 믿어요. 의심이 좀 많아서 확인을 꼭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좀 지나고 하반기 좀 들어오면서 언니가 어느 정도 변동수가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주를 봤을 때 역마가 있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는 이렇게 못합니다. 좀 많이 움직이셔야 되고 그리고 내 직장이나 내 일을 갖고 있으면 좀 좋은 더 사주고 지금 하시는 게 있으니까 일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 주변도 있고 센스도 있고 똑똑하셔서 나름대로 내 거를 잘 해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 앞에 지금 신축년 지나가고 이제 내년 되면은 이제 이민년이 들어오면서 언니가 지금 변동을 해볼까 뭔가 좀 갈등을 하신 게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네네. 예, 예,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오신 것 같아. 네네. 제가 보니까. 예.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부터 물어보시면 돼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동수가 직장 이동이나 이런 게 좀 이제 변동이 좀 크게 있는지. 네네네. 옮길까 짤까. 예, 예. 사주상을 볼 때는 언니는 여자한 스타일은 아니거든. 네네. 성과 때. 예, 예. 예. 근데 제가 보면 남자가 할 만한 직업들도 본인이 갖고 있다면은 대략 또 좋을 수도 있고 좀 언니도 좀 화끈하고 이렇게 딱 밀 때는 밀고 아닐 때는 아니고. 네. 예. 약속이라는 거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아니다 싶으면 곧 죽어도 못해요. 그리고 자존심도 세다고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면 이동수가 붙었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이동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10월달이거든요. 음력으로 치면요. 근데 동지 석 달 지나고 그다음에는 내년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동지가 지나고 또 석 달부터는 살살 알아보시라고 얘기를 하셔요. 네. 네. 지금 계획을 그래 갖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어떻게 할까, 뭐 옮길까, 그대로 있을까 같은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데 조금 옮길까. 저도 지금 당장은 옮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 뭐 봄이나 여름이나 이렇게 보고 옮긴다 하더라도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고 여기까지는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제가 봄에는 변동수가 이미 들었대요. 만약에 언니가 직장을 안 옮기실 것 같으면 이사나 이제 어떤 내가 물건을 잡는다든가 어떤 문서를 잡는 그런 행운이긴 한데 그 문서가 억수로 크진 않아. 네. 좀 잔잔한 거야. 네. 근데 제가 보면 일적인 거고, 네. 그리고 일이라고 한다 할전정 제가 보면은 아예 직종을 바꿔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네. 같은 분야를 움직이는데 네. 아마 부서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네. 어쨌든 그 자리에서 내가 털고 무언가를 다시 새롭게 가는 그런 게 내년 이민년부터 시작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언니가 움직여도 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생각 있으시면은 제가 보면은 동지 팥죽 먹는 달 지나고부터는 언니가 살살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라고 얘기해요. 네, 여름까지는 한 봄쯤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은 결혼하셨으니까 배우자 말고 혹시 다른 인연이 하나 비치는 게 있는데 혹시 인연이요? 인연이라고 혹시 본인하고 좀 이게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 과거에 혹시 헤어지셨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사람이 하나 들어오거든요. 네. 애인으로 만나신 듯 분? 뭐 그렇죠. 한 1년 만났나? 그리고 안 만났는지도 한 1년 넘었는 것 같은데 넘었어요. 네. 제가 보면 지금 과거에서 털리면서 이제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저희식으로 말하면 사자라고 볼 수 있는데 원앙이 하나 비치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산원앙이라고 비치는데 그게 뭔데? 그러니까 언니가 만났던 배우자 외에 다른 인연이 비친다 그 말입니다. 아 이거 뭐 이혼한 지는 제가 오래됐고 이혼한 지는 오래됐고 그 뭐 몇 년 전에 제가 그러니까 그 고민이 그분이 나 보이는 분이 그분인지 모르겠지만 네네. 이제 한 명 이때까지 뭐 사귄 난 사람이 한 분도 없었는데 한 명 해겼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투자를 한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돈을 못 받고 있어요. 그 투자도 그 사람이 자기를 친 건지 자기도 사기꾼을 당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원래 남놈인데요 그 사람은 원래 사기꾼이라? 원래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미친데 언니 의심 안 하셨어요? 하여튼 뭐 의심이 갔으니까 내가 이제 그때는 뭐가 씌었는지 그렇게 내가 그 뭐 이제 돈을 그렇게 줬어요. 네. 그때 뭐가 씌었는지 돈도 있었고 그때는 네.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없었으면 안 됐을 건데 네. 그 돈이 있어서 줬는데 그 돈을 받을 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저는 죄송하지만 못 받는다고 나와요. 아휴,
고민이네. 그게 거기에서 뭔가 고가 하나 잡히는 게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지금 제일 고민은 그거예요. 지금 뭐 돈이 1억이나 가 있으니까. 네네네. 소송은 안 붙어보셨어요? 아, 그 소송도 해봐야 되나? 법적으로 들어가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건지 알고 제가 뭐 어떻게 될까 구한해드릴까. 뭐, 투자 그 회사를 하나 차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동 명의로 하든지 내가 거기 뭐 이제 그 회사를 차리게 되면 같은 공동 명의, 명의가 자기 명의로 가든지 내가 이사를 가든지 이제 법인으로? 그, 네네, 법인으로 하나 차리자. 그래서 지금 하나 투자를 하면 하고 나서 그걸 회사 차리고 회사를 사야 되니까. 그 사람 성씨는 어떻게 될까요? 홍씨요. 홍씨, 네. 예. 차려야 되니까 이걸 하자 해서 그거를 먼저 이제 돈을 보냈죠. 보냈는데, 뭐, 자기 말로는 그것도 약간의 뭐, 이제, 한다는 그 돈이 안 된 것 같은 것 같아요. 제가 네. 그 사람한테 보낸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직접 보냈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나도 일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더 드니까 한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회사, 그게 뭐 흐지부지 된 지가 지금 한 2, 3년 된 거죠. 그래도 여기에 대한 거는 홍 씨한테 정확하게 물어보셔야지. 물어봤죠. 물어봤으니까. 언니가 너무 유하게 넘어가는 거 아이가? 그래서 그 자기도 돈이 없으니까, 아예 없으니까 내가 뭘 어떻게 처치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사람도 돈이 있으면 뭐 압류를 건다든지 뭐를 건다든지 할 건데. 근데 제가 보면 이 사람도 문제지만 이 옆에 붙은 것도 문제고 이게 꼬리 그냥 뭐라 해야 되나, 고 달고 하나 둘 셋이 너희가 딱 붙어갖고 일하고 움직이는데 이 사람 옆에요? 무슨 사람 옆에는 뭐 누가 붙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네네. 쉽게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내가 미쳤나 봐요. 그때 당시에. 그럼 1억 날려보고 그냥 끝이야. 그래서 내가 그냥 계속 뭐 연결이 안 되는 거, 연락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연락은 이제 뭐 사람이 어디 도망갔다 이랬으면 그랬을 건데 연락은 되고 뭐 또 뭐 뭐 조금만 기다려봐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아니요, 근데 제가 보면은 이 사람 문제 있다고는 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지도 사기 당했다고 말은 해도 아니 내가 보면 명의를 돌렸던가 없던 수단이 있었을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잡혀. 거짓말이라 하시거든 할머니가. 근데 언니가 좀 더 캥기는 데 있으면 캐봐요. 캐보는데 지금 당장 이 섣불리 만약에 소송을 붙었다 하면 그러니까. 언니 못 찾아는 먹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하도 못한 어차피 지 손 지 자기 이름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섣불리 이게 왜 이 사람 자기 이름 있는 거 아무것도 모르거니 제대로 알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 그냥 쉽사리 본인 성향도 의심이 많은데 미쳤 그때 당시에 미쳤죠. 그러니까 한 번씩 그렇게 해서 내가 아, 내 일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돈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근데 제가 보면 이 사람 따라 붙은 뭐 어떤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근데 네, 그런 네. 것들을 조금 본인이 파고 난 뒤에 네. 이제 붙으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공직 관제를 걸어서 법으로 만약에 소송을 건다면. 네네네. 근데 이 사람 주위에 누가 붙었는데 어떻게 알겠나. 그러니까 언니가 너무 무지하게 움직인 것이 잘못인 거지. 그러니까 내 잘못인데 지금 이제 아유 그 돈을 날려야 되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나 그러기엔 너무 억울하고. 당연하죠. 근데 네. 조금 파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억울하고. 네. 뭐 어떻게 팀은 제가 보면 죄송하지만 가정이 없었습니까? 가정은 없었죠. 그 여기도 뭐 이혼했었으니까. 그래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 좀 한번 봐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좀 심각하다 언니. 아 그래요? 말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우리 할머니가 난놈 같다고. 그러니까. 몰라. 내가 내 말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사기를 치고 다니는지는. 아니 언니 속였어. 내가 보면 80% 이상이야. 거짓말로 보는 거. 그래서 여기 있는 돈을 만약에 다시 되찾고 싶고 이럴 것 같으면 언니 지금 만약에 소송을 걸으면 언니가 못 이겨. 그렇죠. 못 이긴대요. 네. 지금 못 이기고 제가 볼 때는 조금 딜을 파보시고 이 사람 주변에 대한 행동 거지를 좀 보고 좀 불법을 해라는 게 아니고 좀 사설을 해가지고 흥소를 붙이는 해가지고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 근데 분명히 잡히는 건 있을 거라 하시거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언니한테 줄 마음 없어요. 떴어요. 내가 해먹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라. 일단 네, 막 언니에 대한 배려나 생각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없어요. 좀 괘씸하지. 그래. 그래서 뭐 말로만 하는 거를 기다릴까 하는 거를 일단 아니 말로만 하는 거 맞아. 제가.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거를 내가 뭐 믿는 건 아니고 지금 아예 없다는 걸 아니까 그냥 일하고 있거든. 여기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법적으로 들어가 해봐야 지금은 조용히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냥 뭐 1억에 관한 징역만 살다 나오겠지.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사기죄로 고소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 그냥 억감전 붙으면 뭐 징역이라도 살고라고 하든지 예. 막판이 안 되면 근데 그 이 사람이 투자한다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냈다는 얘기는 그 상대방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있는데 그 상대방 모르죠. 내가 만나보고 해달라 하는데 그 사람도 뭐 연락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거는 그지 말이지.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직접 전화를 해볼까? 연락을 해볼까? 왜 연락도 안 해보셨어요? 네, 그래서 막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것도 일단은 안 하고 있죠. 그 사람 대봐야 뭔 소용이 있겠노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한번 계속 뭐, 시간 보내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조금 지금 얘기 들었으니까 네. 봐봐야죠. 이제는 뭐 뭘 봤든 못 봤든 뭐 아니야 뭔가 있어 이 파울의 할머니가. 그럼 뭐 조금이라 끈덕지가 되면 조금이라 끈덕지가 아니고 지금 돈 가지고 장난쳤잖아. 어? 아니 지 말만 하고 어떻게 믿냐고 이 바보야 할매가 얘기하기를 어? 너 좀 참 바보다 어? 평상시에 그렇게 안 살다가 왜 인간 때문에 걸리갖고 이러고 사는 그러니까. 그거지 응? 이 지금 얘기를 그냥 내가 쭉 들어봐도 그냥 내가 보면 이 남자 자체가 문제거든 지금 어? 근데 올, 이 사람 몇 살인데요? 죄송하지만 나이 77년생이에요. 77년생 정사생이네요. 네. 근데 작년에 그러려고 한번 본인이 좀 부딪혀 보려고 하진 않았어요? 작년에? 작년에는 별로 경기가 없어. 그게 없었. 이 사람 작년에도 간제 들었던 것 같은데. 법으로 소송되거나 그런 거 없다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작년에는 예, 예. 되게 그래요. 좋은 작년에 운이 별로 안 좋았는데 이 사람이. 다른 데서 뭐 어떤 일이 있는지는 무슨 일을 하고 어디 살고는 다 알 거 아니야. 뭐 집을 이사해서 요즘에 집은 대충 그 동네만 알지 정확한 집은 알 수는 없고 이름도 알고 저도 알고 보고 전화번호하고 연락은 되니까 네. 네네 아 근데 언니 이거 진짜 잘 알아보세요. 내가 일단, 보면 예, 예. 진짜 파고 드셔야 될 것 같아. 그럼 뭐 나올 거 있다 하면 나올 게 있는 게 아니라 네. 어, 어떤 소송을 붙여서라도 지체값은 치러야지 이거 어디서 진짜 시건방지에 지가 내가 사람 농락을 해갖고 이 사람 농락죄야 정확히 얘기하면 개심죄 응? 난 그렇게 뭐 한번 어? 제값은 치러야지 무슨 1억이 무슨 애 집 그러니까요 아니고, 어? 그러니까 내가 미쳤지 그때 미쳤지 하여튼 그때도 회사에서 뭐 조금 그게 있어서 약간 조금 변동을 해볼까 짝까 하면서 그거 한 3년 됐나?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이것만 조금 해결이 되면 뭐 별로 뭐 걱정거리나 이런 게 별로 없는데 네 제가 보면 예, 언니는 예. 흘러가고 있어요 내 네, 문대로는 네. 흘러가고는 있는데 네, 네. 문제는 지금 아까 들어왔던 제가 나한테 남자가 하는 뒤에서 붙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였어요 네, 네, 네. 이게 산호낭이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지금 이 남자만 믿고 언니가 너무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다 어? 그때 붙었을 때 그냥 빠바박 찾아갖고 어떻게 해결을 볼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이 사람 말만 먹고 이렇게 바보같이 믿는 건 아닌데 하여튼 뭐 그게 없 일단 끌을 거 낼 끝 당장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본인 판단이고 정리해서 털어봤을 때 뭔지 안 나와서 누가 있어요 그래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찾아봐야죠 일단 찾아보시라고 네, 얘기해요 네, 분명히 건덕지 네. 있을 거다 그리고 좀 충격적인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별로 이제는 충격적이지 충격적이지 마 일단 그렇게 일단은, 알고 있겠습니다. 네, 네, 네. 예. 그리고 뭐 내년에 내년 그것도 나오나요? 내년에는 본인 문서가 아까 잡힌 데 있잖아. 네, 그게 네. 이동, 일에 대한 이동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언니는 역마가 있어, 사주에. 가만히 앉아서 못해. 네. 그래서 일도 직장도 내가 움직여서 뭔가를 개척해가고 찾아가야 될 그런 일들을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해. 네. 네. 죄송하지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물어봤으니까 보험 설계사 하고 있어요. 보험 설계사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본인이 막 움직이는 것도 보일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직장 내에서 제가 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승진은 이런 거는 아니야. 네네. 그런 것도 보이질 않아. 네네. 그래서 언니가 만약에 이제 어떤 그럼 이 사람도 보험하는 사람이겠네요. 아니야 그건 아니고 아예 안 그냥 지금 50, 51, 52, 53살까지는 회사를 끼고 있어야 돼요. 지금 계시는 곳이 뭐 법인이나 개인 아니요, 그 그냥, 나이죠. 예. 그래서 53살까지는 회사를 끼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메리츠. 뭐 예를 들어서 그 국민이면 국민. 이런 식으로 회사를 끼고 있어요. 그때가 좀 대리점 쪽으로 옮겨볼까 생각하는데. 아직 대리점까지는 좀 힘들고. 같은 회사 계열이라도 자리 이동수.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건지 나는 그쪽 케어를 잘 모르지만 그 관련된 쪽으로 움직이는 거는 보여도 언니가
뭐 회사 법인이 있는 회사에서 뭐 누구의 밑으로 들어가서 그까지는 아직까지는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리 이동수는 있다. 내가 말했잖아 문서가 크지 않다고. 이동수는 있고 네. 그리고 본인은 하는 만큼 성과가 돌아와요. 네. 어, 좀 그래요. 내가 게으르면 네. 안 들어오고 네, 내가 맞아요. 노력하면 들어오고 근데 본인도 하나 딱 물기 시작하면은 좀 독종이라서 절대 안 놓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 알고 계실 거야. 네. 그쵸? 네. 그리고 또 꼼꼼해요. 설계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네, 그냥 네. 허수비 보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리고 자존심 있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본인 고객이 뭔가 피해를 받는데 이게 못 받게 되면 본인은 어떻게든 좀 죄송하지만 네. 의리정신이 너무 강하대요.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본인이 더 많이 애써가지고 해주려고 하는 그런 공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니까 하시는 일은 본인하고 맞다라고 나와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저까지는 본인이 회사나 누구 개인 그 전까지는 인덕은 사실 없지 본인을 도와줄 만한 게 그냥 본인은 본인이 해 노력해 나가야 가는 것만큼이고 남한테 돈 받는 것도 사실 없고 바라지도 않을 뿐더러. 네. 어,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기대고 이때까지 살았던 사주도 아니었고. 어, 대신에 본인이 조금 여자로서는 조금 외로운 감은 없지 않겠다 이 얘기하시는 네. 거지.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뭐 지나간 건 다 지나간 건데 내년에는 이제 건강상을 좀 유의하셔라. 이제 약 먹을 거 있으면 좀 치료 받으시고 그리고 본인도 좀 공과거든. 만약에 아프지 않는 이상은 병원 가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치료하실 수 있는 부분도 좀 치료를 받으시고 그리고 죄송하지만 우리 언니야 폐야 기관지가 안 좋은 거야. 누가 목이 이렇게 안 좋으신지 본인이 안 좋으세요? 아니요. 폐기관지 이런 집안에 누군가 그렇게 가신 분이 있는지 그걸 좀 달고 있는 분이 있어서 언니는 내년쯤에는 기관지하고 폐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목구멍 이쪽으로 이제 갑상선도 네. 포함이거든요. 네. 이 관리 조금 한번 검사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잘못하면 약물 좀 써가지고 치료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도 좀 비춰요. 분명히 그런 조상이 지금 본인 따라다니고 있거든. 그리고 부모님 자에서는 혹시 없습니까? 기관지나 폐나 아니요, 기관지 폐는 아니고 아버지가 식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셨어요. 아, 네. 그래서 내가 말하잖아. 분명히 목적으로 잡힌 식도암도 어떻게 보면은 네, 기관지나 목이잖아. 네, 네. 근데 그분에 의해서 언니가 내년에 조금 기운들이 좀 그렇게 변질되면 언니가 좀 치료를 받아야 그게 이제 대표적인 얘가 여자로서 볼 때는 갑상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걸 알고 계시라고 할머니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네, 네. 그렇게 하시라고 합니다. 그 자녀분들은 지금 본인이 안 듣고 있으세요? 아니요, 있어요. 딸내미 하나요. 그래요. 네. 걔도 그냥 별로 아빠한테 대한 미련이 없네. 예, 네, 미련은 없, 뭐, 미련 크게 뭐 미련 없고. 능된 지 오래됐단다, 할머니가. 예, 네, 뭐, 그래도 뭐, 명절마다는 가니까. 명절마다는 이때까지 가고. 그게 또 편하겠죠, 명절만 보니까. 네, 언니, 제가 볼 땐 그렇게 나와요. 아, 식도로 가신 분이 아버지시구나. 딱 요렇게 잡히더라고요. 예, 예. 어, 요렇게 잡히더라고요. 그럼 아버지고. 이제 언니가 그분의 기운에 의해서 이제 내년에는 조금 건강상의 고생수가 따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우리 초음파 보는 거 얼마 안 하잖아. 그러니까 기관지나 이제 요런 쪽으로 있으면은 조금 누군가 기침을 많이 한다든가 기관지가 안 좋다든가 애가 그럴 수도 있고 어, 친정의 엄마가 그럴 수도 있고 어머니 살아계시지? 네, 네. 네. 어머니가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언니가 그럴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 표시를 하고 있다는 거 보니까 언니 갑상선 이거 조심하시라고 얘기해. 내년 달에는 진짜. 네. 네. 검사는 한 받아보시라고 네네네. 얘기드릴게요. 그러니까 특별히 걸리거나 뭐 이렇게 문제될 건 없어요. 언니는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네네. 진짜 네가 당했다 바보야. 그러니까. 어. 네. 고민이다. 몇년 작년부터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그 본인 재지 말고 알아보기는 알아보고 해야지. 그 이제 알아봐야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설 돈을 좀 들여서 알아봐야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